이번 영상에서는 극한의 꼰대와 극한의 간신을 볼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덤날 오너 등장이요. 제 소원입니다. 조니니님 방송 좀 확인해 주세요. 조니니님 파바라고요? 왜 난리가 났어 또 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친절한 상황 설명. 그동안 날개가 없는 이달을 야무지게 놀려댔던 저분이 진짜. 헌데 망령의 바로 전날인 2023년 7월 27일. 하얀결 출시 456일 만에 드디어 검은 날개가 이달에게 하선. 망함을 감지한 전인이가 뒤늦게 날개런을 달리고 있는 상황. 어차피 못 먹는데 왜 하는 건지 진짜 모름. 어차피 못 먹는데 왜 하는 건지 진짜 모름. 그냥 심심해서 도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달이의 그런 정신을 잊고자. 말이 맞네. 형 마루 방제는 봤어? 크크. 마루 방제는 봤냐고? 왜 마루는 뭔데? 날개 있는 이다님 하이요. 업보긴 받는 사람들 너무 재밌어요. 키키키요. 뭐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열심히 하던가 평소에. 방제! 죄송합니다 이다님. 제가 그때는 철이 없었고 너무 치기 어린 마음에 생각 없이 발을 내뱉어서 이다님께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네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 알바노 이따가 고막에서 피날 준비하세요. 일단은 캐릭이 14개인데 지금까지 뭐 했냐. 457일째 됐다 카얀겔이 나온지. 457일이면 수바 군인들도 저녁을 앞두고 날짜를 세고 있을 텐데 캐릭이 모자라서 못 먹은 거잖아요. 물결표라고 하고 그치. 더 만들게 하자 힐. 내가 봤을 때 조니님 캐릭이 부족한 게 아니냐. 표본이 부족하다. 표본이 부족하니까 97돌도 거꾸로 뜨는 거 아니냐. 조용히 해 닥쳐! 근데 날개 못 먹으라고 눈 먼저들이 닥쳐! 닥치라고! 날개 드셨다는 얘기 듣고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또 이응이 형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날개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날개를 먹음으로써 할 수 있게 된 행동이 중요한 거죠. 아시겠나요? 아유 반갑습니다. 마이크 끄고 다들 뭘 하시나? 아이고 반갑다 이다야. 아유 예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아 잠깐만 나 잠깐 뭐 할 거 있어가지고. 예 빨리 하고 오세요. 예. 빨리 와 빨리 아무나 오라고 빨리 아무나 오라고. 이다님 안녕하세요. 아 예. 에헴. 아 조인형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너 뭐 이렇게 친절하냐 오늘? 오늘 뭐 좀 고생했다며 조인이. 아 네? 뭐요? 서림아. 예. 남일처럼 말을 한다. 서림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름이 이게 파티 이름이 망령회잖아. 찍먹회로 바꿔야 되겠어 이거.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찍먹회로 바꿔야 돼. 이거 세계소에 다 안 본 사람 누구야. 서림아 목소리가 좀 크다. 야 서림아 너 지금 캐릭터가 땅바닥에 발이 닿니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공중 부양이 안 됩니다. 아 그래? 대답을 또박또박 해야지. 그러니까 말을 너무 어눌하게 한다. 좀 확실하게 합시다 서림님. 아니 그 서림아 잠깐 내용 지워가지고 저기 조니님 캐릭터 무릎 나갈 것 같으니까 좀 일으켜 세워볼래? 하겠습니다. 예. 편해요. 저는 진짜 무릎 꿇는 자세가 엄청 편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 조니님이 캐릭이 좀 많더라고. 14개? 아이디도 높았습니다. 지금 14개인가 있죠. 아니 14개인데 수바 그동안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지. 그지. 아 우리 이다행님이 만찬 한번 주시나요? 철룡이 만찬 한번 먹고 싶은데. 아 철룡이 만찬 땡기는데. 아니 수바 이런 식으로 알았어 일단 공기속 만들게요. 우와 이다님 우와 대박. 야 진짜 존나 진짜 대박 레전드. 아 진짜 저거 비즈니스 말투 정말 킹 같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개 없는 분들 반갑습니다. 아유 이다 형이랑 인양이는 날개 있었죠. 죄송합니다. 아 그래 마루야. 마루는 목소리가 또박또박 들리네.
조니니님 좀 입맛에 맞나요? 저 완전 많이 바삭바삭하네요. 어떻게 바삭하게. 우리 바드분들 지금 채생 뽑아주시면 됩니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그럼 그럼. 이다현 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 공이송 못 먹었습니다. 다시 깔아주세요. 아이 그래. 아이 너는 깔아줘야지. 아유 역시 검은 날개 끼고 하는 게 있어. 태평양이다. 아 진짜 나 같으면 한마디 했을 법한데 이다현 진짜 넓은 마음으로. 역시 날개는 다르구만. 역시 형님이야 형님. 빨리 먹어오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열심히 노력해서 먹어오겠습니다. 아이 그게 뭐 노력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 컴퓨터 옆에 항상 물은 떠놓고요. 에? 아 네. 해야 될 게 몇 개 있어. 이번 주에 가지고 또 성민님 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 배필 배필에서 나오는 이것도 있거든. 어 진짜 마음에 딱 새겨 들을게요 진짜. 항상 진짜. 가족을 먼저 챙겨야 이 밖에서도 복이 들어온다. 가만사성이라고 하죠. 그렇지 진짜. 그렇지. 가만사성이 기억이 안 났는데 그래. 어 이렇게 해맑은 목소리 처음 들어보네. 어 나도 처음 들어봐. 아유 형님 웃으려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저 엄마 배속에서 나올 때부터 웃었어요. 아니 웃는 모습이 그렇구나. 너무 안 웃고 싶더라고요. 날개 어때? 느낌 좋아? 칭찬가 맞다 칭찬가. 그때 딱 먹었을 때 기분 어땠어요? 아유 뭐 여러분 뭐 저녁밥 먹을 때 뭐 기분 좋습니까? 그냥 항상 먹는 거니까. 아 자연스럽게. 야 내추럴 내추럴. 그냥 당연히 먹었어야 되는 게 나왔다. 가자. 이다니. 네. 자리 못 잡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와 이거 영어하는 거 진짜 처음 본다. 야 이럴 수가. 제 진심입니다 이게. 제 반성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이 뭘 반성해요. 야 성부 존이니. 누구세요? 어허 그 날개 없는 사람들끼리는 오손도손 좀 지냈으면 좋겠어 난. 좋겠어 난. 아네 서린님 어딨어요? 아 이미 끝났어요. 누가 써줬어요. 아네 다음에 꼭 말해주세요 저한테. 말했어. 오 아! 아니 날개 있으시니까 죽으셔도 돼요. 캐터 예바였어 근데. 형님 진심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억까였습니다. 방금 배가 왔는데 무조건 억까입니다 이거. 아 좋네 이거. 어 그래 억까가 맞아. 네 잡고 계세요. 빨리 잡읍시다. 오늘 생일인가? 오케이. 나이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토끼칼 미쳤다 진짜. 와, 근데 인형이 잠깐 저 기립박수 좀 치겠습니다. 예. 아, 와. 진짜 멋있다. 야, 박수 소리가 좀 작다. 잔열.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니니님 거기 캐릭 세워놓고 뭐합니까 지금? 아 잠시 와, 그거 그러네. 아 저 방제 좀 바꾼다고요. 아 그 형님 근데 저 존이님 닉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아이디로? 어 그러면 추천해봐 서림아. 자 서림이 닉변 실력 한번 보자. 에스터 조크 도리아칸 어떻습니까? 서림님 아 서림님 나대지 왜? 마세요. 아 그게 최선이야? 나락 서림아 기회 한번 더 줄게. 한번 다시 해보자. 자 여러분 우리 서림이 한번 닉네임 센스 한번 보고 갈까요? 여러분 도와줘. 조어로 시작하는 거 제일 웃긴 거 빨리 알려줘. 서림이 형 준비됐나요? 에스터 조팝나무 어떨까? 아 진짜 서림아 마트 가자. 또 이게 보통 기회를 세 번씩이나 주시는 겁니다. 너 좋아해 겁니다? 그래. 뭐 좋아해. 아, 에스터 조 니워커 블루라벨 어떻습니까? 뭐야? 서림이 형 진짜 찐막 아니야? 진짜 찐막. 서림이 형 재밌는 사람이야. 서림이 형 에스터. 서림이 형 재밌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사람. 여러분 에스터 조송합니다. 가자. 아니 무슨 효과음이 나오냐고. 연희님이 살렸네 이거. 최고의 서포터 최고의 서포터. 이게 뭡니까 이거 방송 분위기 이거. 연희님 고맙습니다. 끝나고 기프티콘 확인해주세요. 에스터 날개 업조 어떻습니까? 다시 가는 중. 밑에 조심하세요. 잠깐만 나 10시 좀 늦어. 아 뜨거 아 뜨거. 별. 아! 아이고. 아직도 이렇게 죽는다고? 안타깝긴 하네. 이래서 좀 날개를 있긴 있어야 돼 날개. 아 맞습니다. 몸이 가볍지가 날개... 않네. 아 진작에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이스. 잘한다. 나이스. 자 조니니의 버스비 입금 기대하겠습니다. 버스비 입금 싫으면 아, 네, 이다영으로 이행시 하세요. 와 이행시 쉽다. 이행시는 쉽다. 아 서림님 이다영으로 이행시 하세요. 자 가볼까요? 예. 아, 네. 이 이다님 다 해먹으세요. 서림형 질 수 없지. 자 어 야 서림아 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날개 탈락. 너무 길어 서리봐. 다는 안 듣나요? 아스타 다 쳐먹으세요. 와 아, 진짜 아니 진짜 야 참신하지도 않고 예의도 와. 없고 무서워.
내가 이제 서림이한테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 미안합니다. 저는 밥 만들어줘. 아 예, 제가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뭐 날개 없는 사람이 만드나? 아 그러시죠? 제가 만들게요 그러면은. 양재 기대해요. 오케이. 저희 최우식 만들었는데. 닮은 이다님으로 만들었어요. 최우식 닮은 이다님으로 지원하시면 돼요. 아 뭐 썩 마음에는 안 드는데 뭐 일단 들어갈게요. 와 똑같이 생겼네. 진짜 근데 잘 봤어. 뭐야? 아 형 저한테 방장 좀 줘보세요. 저 방지에서 저도 하고 싶은 말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 예. 이다 내가 개수 없는 홍승현 이다 인형이야. 진짜. 와 진짜 서림이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어. 방장 인형이에요. 방장 인형이에요. 와 형님 진짜 이거 주도 면밀하시네요. 저한테 이제 막 방장까지 넘기시고 진짜로 무섭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진짜. 와 진짜야. 서림아 다음에 만나면 한 대 치겠다. 서림아 나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 정말. 아 맞아. 제가 방송 키기 전에 제가 술을 좀 먹고 왔습니다 오늘. 아 술 먹었어? 아 진짜요? 왜요? 아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채팅창에서. 이런 식으로 감염받으려고. 아, 심신미약 상태. 아. 침이다 나 침이래. 와, 이랑 잠시 좋아하세요? 아, 조니님 좀 더 해봐요. 좀 더 조니님. 너무 멋있다 진짜. 무력도 혼자 다 하시고 베템도 혼자 다 쓰시고 그리고 딜까지 혼자 다 하시고 근데 넘어지지도 않았어. 뿌리 깊은 거목이 가장 중요한 지표를 라카이서스에서 그렇게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 잘하셨다. 완전 찢어놓으셨다. 좋아요 100점 드릴게요. 줄줄 나오네. 평소에도 저렇게 좀 하지.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엔 날개 꼭 먹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테란 모드 볼게요. 나도 그 말만 1년 3개월을 했어. 나도 그만 먹을 줄 알았거든. 야 이거 조니니가 날개 먹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박서림 나한테 죽는 거지. 아니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과연 MVP는? 과연? 아, 우리 끝났지. 와, 아니 베템 19개 빨아도 안 나온다고? 베템 19개 드셨어요? 그래서 여기 미리 넣고 온다고 했는 마러님이 시간 끌었어요. 1580 캐릭터 하나 더 만듦. 날개 두 개 먹는다. 97돌도 가져옴. 이다 많이 즐겨도 지금이 가장 좋을 때니까 크크. 레전드에서 마. 오늘 조니님 확실히 갱생된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와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근데 해세 전환되는 게 좀 웃기긴 하겠다. 아니 절대 못 먹어 형. 그러니까? 저 사람 진짜 못 먹어. 내가 만약에 저 사람 다음 주에 먹잖아 내가 물 끓고 방송할게요 님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 님들은 진짜 저처럼 되지 마시고 말 조심하시고 사람 일이란 게 결제 대기 중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 나도 이렇게 될지 몰랐어. 나는 저 사람이 영원히 날개를 못 먹을 줄 알았어. 이게 난 운명의 장난이지. 이게 어제 나올 줄 몰랐지. 세상에 절제란 건 없더라. 날개론 해가지고 다음 주엔 당당하게 서겠어 내가. 보여줄 게 달라진다. 그리고 박서림 내 발 밑에 둘 거야. 내 발 밑에 무릎 꿇어라. 무릎 꿇어라 박서림.